전기 자전거를 이제 배달하신 지 얼마 안 돼요. 여기는 보행자 공간이죠. 여기는 자전거 공간이에요. 이렇게 연석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곳에 이런 거 보셨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 자전거 가는 곳과 보행자 가는 곳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섞여 다니는 겁니다. 요거는 자전거가 열리가도 되고 열리가도 돼요. 같이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요 구분돼 있더라도 요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런데 요거는요. 여기 나눠져 있죠. 가운데. 요거는 자전거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 보행자는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전거가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보행자를 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도침범 사고일까요? 그게 문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 자전거예요. 저 자전거 표시돼 있죠? 근데 저기 보행자들이 셋이 있다고 오네요. 옆으로 비켜서 가는데 보행자 자리에 안 비켜요. 가다가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팔에 멍이 들었어요. 2주 진단 나왔어요. 이거 인도침범 사고입니까? 아닙니까? 보도침범 아니다가 88%, 보도침범 사고다가 12%. 아, 참 이게... 저 오래전부터 이거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되어 있는 거.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구분. 통행 구분 도로. 여기 노면에 자전거 등,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용 이동장치, 자전거 등과 보행자 다니는 곳을 구분해 놓은 것이다. 뭘로? 안전표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아까 경계석 있지 않았느냐, 경계석. 경계석으로 구분해 놨다. 그러면 이런 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법원에 이렇게 나왔어요. 벌금 50만원. 약식명이 나왔는데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여기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됐다. 즉,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된 곳이다. 이곳에서는 차도로 가야 된다. 자전거도로 가야 된다. 근데 왜 보도를 침범했느냐? 구분돼 있었는데. 이게 보도 침범 사고다. 2주간 치료가 필요한다. 그래서 벌금 50만원. 이분은 정식 재판 청구하셨어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보도 침범 사고로 볼 것이냐 아니냐. 형식적으로 보도 침범 사고가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게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요. 자, 여기서요. 지금 이거는 이걸 구분이 돼 있어요, 가운데. 근데 여기요, 이렇게 경계서로 돼 있어요. 경계서로 된 데도 있고 안, 여기는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 아파트 옆길이에요. 저 미용실 갈 때마다 여기 맨날 지나가요. 여기로 가다가 건너면 바로 이 길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요거 넘어갔다고 인도침범 사고다? 아, 이거 형식적으로 인도침범 사고 맞는데 요런 경우요. 가운데 이렇게. 그런데 참 또 어떤 데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자전거가 안쪽으로 가고 보행자 이쪽으로 가야 돼요. 보행자 1, 2 가면 안 돼요. 여기 자전거 1, 2 가다 때리면 이거는 이 자전거 도로에서 친 거니까 이게 보도침범 사고가 안 돼요. 아니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이 바깥으로 왔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저희 아파트는 이쪽 도로고요. 이쪽 도로고 이쪽 도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전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전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색깔이 살짝 구분되어 있고요. 연속도 없습니다. 네, 경계석 없고 자전거 그림이 있네요. 지워져 있는 저렇게 흰색 페인트. 네, 그러면 흰색으로 나온 자전거가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흰색 선으로 대충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자전거하고 자전거 인도 쪽으로 갔으면 여기 사람 그려져 있는데요. 요거요. 요거요.
자전거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갔어? 여기서 여기 지난 사람 부딪히면은 이것도 보도침범 사고로, 인도침범 사고로 형사비대대로 처벌받아야 된다는. 아,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아는 분 있을까요? 자전거 타는 분들 중에?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타는 분들 중에 윤리 가면은 보도침범 사고야? 이거 아는 분이 과연 1% 될까요? 0.1% 될까요?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는데 왜 넘어갔느냐? 경찰과 검사는 보도침범 사고로 그렇게 처리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이 날아왔습니다. 이분은 일단 정식재판 청구하셨어요. 정식재판에서는 두 가지가 이제 문제되겠죠. 첫째, 보도침범 사고도 아니다가 이제 문제될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 방송에서 보여드린 걸 이걸 보여드리세요. 아니 판사님, 아 길도 좁은데, 아니 요거나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저 튀어나온 보도블럭처럼 튀어나온 걸로 구분돼 있다 그러면 그럼 명확하죠. 아 근데 이게 이걸 갖다 인도침범 사고로 형식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판단의 사이에서 좀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상태에서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에요. 보도침범 사고니까요. 보도침범 사고가 아니라 그러면 형사합의하면은 공소기각이 되겠죠. 이거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최소한 자전거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다수 좀 울퉁불퉁하게 한다든가. 보행자는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자전거 넘어가면 보도침범 사고가 되고 그리고 통일도 안 돼 있고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